굉장히 많은 재생산 영역의 노동들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혼절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부탁드린 것은 평온한 아카데미컬에서 해요. 죽고 마는데 그때 이상한 능력을 얻게 돼. 일하지 않는 배짱에 또 돈이 넘쳐나는 부자.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물결을 등장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건정임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파우스트 러셀이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러셀의 기본소득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국주의 영국의 수상을 두 차례나 역임한 존 러셀경의 손자인 버트란드 러셀은 철학자, 수학자, 반전, 반핵, 평화운동에 헌신한 실천적 지식인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강렬한 지적인 욕망의 소유자였고 그래서 영국의 파우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러셀이 그러나 평탄한 아카데미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가난한 독립연구자라서 살아가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됩니다. 러셀이 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지라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러셀의 기본소득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이 기본소득 사상에 대해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자신의 그 견해를 개진하는 책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이 책은 1917년에서 1918년에 걸쳐 집필한 저서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소득은 당시 대한사회로 주목을 끌었던 국가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상사회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제시됩니다. 먼저 러셀이 비판했던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의 어원은 아나르코스이고 이것은 지배가 없는, 지배가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원이 의미하듯이 아나키즘은 자유를 최고선으로 보며 이 최고선인 자유의 획득을 위해 정치적, 강제적 통제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다수에 의한 소수의 지배도 반대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러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나 행정이나 뭐 세금을 거두는 것 등을 비롯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중앙기구의 기능은 있다라고 하여서 무정부주의를 비판합니다. 두 번째 무정부주의는 노동 의무 그리고 노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반대합니다. 생필품을 그 대신에 생필품을 무조건적으로 분배하고 노동은 원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노동만을 하여야 되고 따라서 노동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러셀은 노동 의무와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반대할 경우에는 자신의 순수한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상도 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정의, 특히 분배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합니다. 나아가서 매력적인 노동만을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라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가질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 다음 국가사회주의 및 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러셀은 이미 일찍이 당시 러시아에서 만들어졌던 국사회주의가 국가사회주의이고 관료주의와 독재이며 따라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나키즘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장려, 노동소득을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셀의 대한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러셀의 대한사회의 이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 더하기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셀에 따르면 자유란 최고의 정치적인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공동체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체제는 마땅히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러셀은 노동소득 인정을 통해서 정의를 준수함과 동시에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에 대한 경제적인 유인도 동시에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러셀은 자유와 정의라고 하는 자신의 대한사회의 이념을 기본소득과 노동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필품 구입을 위한 충분한 소득은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한편 이 기본소득보다 큰 소득은 공동체가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일의 종사자에게 줄 것을 주장합니다. 나아가서 생산성의 상승을 위해서 노동성과도 인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꺼리는 일의 종사자에게는 보다 높은 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합니다. 나아가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고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성의 상승을 주장합니다. 러셀은 하루 4시간 노동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러셀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로운 성장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를 통한 행복을 위하여 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러셀에 따르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일과 인간 관계인데요. 기본소득은 바로 이 일과 인간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인류 및 인류 공동체의 행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여행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러셀에 따른다면 이렇게 여행을 하신 분들도 돌아와서 자신의 경험들을 전파함으로써 공동체에 어떤 생기를 준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뜨내기의 품삯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러셀은 기본소득이 주어질 경우에 학문과 철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지적으로 그리고 미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결과를 산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러셀이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기를 러셀이 지적인 욕망에 불타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적인 욕망에 불탔던 러셀이 평온한 아카데미커로서의 삶을 버리고 반전운동가 실천적인 지식인으로 나서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과연 일관된 것일까요? 러셀에게는 일관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셀은 그 뒤에 빼어난 통찰력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적인 욕망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방법은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또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적으로 동시에 발전하고 그리하여 공동체 전체가 발전할 때에 자신의 지적인 욕망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바로 이러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 전체의 지적인, 정서적인, 미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진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간파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바로 이러한 결론을 시사하는 그 러셀의 그 글 하나를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신적 삶은 사색과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동체의 일반적인 삶과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 사회적 본능으로부터 분리된 사색은 예술이 그러하듯이 까다롭고 오만해지기 쉽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